안녕하세요. 의성농원입니다. 저는 의성농원은 지금 저희 부부는 자두척가에 매일 하루 점들 일에 붙어 있다가 오후 늦게 저녁쯤 돼서 또한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서 또 부가적인 일을 복합농사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아침 일찍이 나와서 어제 밤늦게 저 이 생강밭에 물을 주면서 지금 아침에도 자두절가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강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의성농원은 원래는 전부 국산 생강만 심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저 아주 다른 곳에는 또 다른 밭에는 또 점적호수를 해가지고 생강에 물을 적시고 있습니다. 계속 비가 안 와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도 혹이나 생강 농사를 시작하신 분들은 약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의 습도 정도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초기 특이 좋게 그 정도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너무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땅속으로 습이 약간만 적셔주기만 해도 생강이 촉 트는데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. 지금은 차후의 계획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에 왼쪽에는 고추밭으로 또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또 마늘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자두젓가가 이번 주 중으로 끝나게 되면은 다음 주 초쯤에는 여기에 분무기로 풀약을 쳐가지고 요 한 800평 되는데 한 6통 정도로 치면은 이 풀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한 5월 25일에서 한 28일 사이에 스톤풀을 쳐가지고 풀이 못 올려오도록 눌려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의성농원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. 낮에는 특히나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고추나 저 옆에 있는 저 인접해 있는 그 마늘밭에 제초제가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풀약은 제초제는 따로 분무기로 치고 스톰프는 SS기에 물려가지고 진하게 땅에 땅 위로 코팅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어제는 저희 의성농 고추밭에 같은 경우는 점적으로 칼슘제를 영양제를 한번 밀어 넣어 줬습니다. 밀어 넣어 주면서 물도 살짝 주는 효과도 있겠죠.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의성농원은 지금 뭐 비가 안 오니까는 의성 지역에는 물과 전쟁이라고 제가 앞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지만은 지금 뭐 10일 후까지도 또 기상청에 10일까지도 비가 안 온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짬짬이 여러가지 복합농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를 지켜놓는 게 아니고 좀 밤에 잠을 약간 적게 자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 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